안녕, 안녕. 안 이상해? 나이 방송을 키기까지 1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고민했어. 너무 파란데. 나 이런 색깔로도 안 입거든. 이거 친언니가 사줬어, 이거. 저번에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돌아다니는데 10,000원에 팔더라고. 세족이 있어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그리고 나 이거 방송 키기 전에도 매니저님한테 물어봤다. 이거 입고 켜도 될까? 나 엄청 엄청 고민 많이 했어. 당연히 밖에서 안 입지. 이건 잠옷이야. 일어나 보라고? 그래, 일어나서 그 손목 아래 가져오는 김에 갔다 올게. 이렇게 내가 그동안 흰 거밖에 안 입는 게 이렇게 작게 하잖아? 하면은 그냥 파란 거밖에 안 보여. 나 고양이 좀 빼고 올게. 맞아. 뚱뚱 쭉 늘어졌다. 와. 배그 티셔츠 받아가라고 그저께부터 문자 왔는데 이거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고? 또 걸포님 하면 또 하얀색 티셔츠잖아요. 걸포를 위해서 제가 이거 몇 주 전에 그 물 건너 왔거든요. 메이드 인 재팬인데 이거 걸포가 받아가기로 해야 되는데 걸포가 회사에 오지를 않아요. 집에 안 나가서 나오지를 않아요. 그 양반이 원래 잘 안 나오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저도 얼굴 몇 번 못 봤어요, 그분은. 직장 동료라서. 예, 사적으로 별로 안 친해요, 솔직히. 예. 받아가라고 하셨는데 집에 좀 쳐나오시고 이거 받아가시라고. 나갈 때 받아간다고. 제발 그 인간 방송 키면 아웃국님이, 저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싫습니다. 대표님이 좀 받아가시래요 라고. 아웃국님이 좀. 네, 제가 밖에 나갈 때 겸사겸사 뭐 나갈 일이 생기면 겸사겸사 할 일 리스트에 한 5개 차면 나가거든? 나갈 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나갈 일 있긴 있는데 뭐 때문에 나가려고 했더라. 메모장에 막 적어놓고, 집순이들은 나갈 일이 생기면 메모장에 적어놓고 도저히 나가야 될 때 그때 나가거든. 맞아, 요구르트도 사러 가려고 그랬고 초록색 종이 사야 되고 노란 종이 사야 되고 사인펜도 사야 되고. 나 진짜 안 나가. 내가 장난으로 안 나가 안 나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그때 마지막 대표님 보고 온 게 3주 전이니까 그때 이후로 안 나왔어.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. 호돌이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.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이거 헛조리 하지 마, 임마. 귀여워. 이걸 헛소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헛조리라고 했는데. 헛조리 하지 마, 임마. 3주를 밖에 안 나갔다고요 하는데 3주가 뭐야. 나는 방송 초창기에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막 그랬어. 이거 지금 회사 때문에 두 번인가 나갔지. 원래 진짜 안 나가고 싶어. 안 나갈래. 택배로 붙여달라 그러자, 대표님한테. 착불로 붙여달라 그러자. 아니, 저 옷을 가지러 내가 나갔다 오기에는 그 너무 이 사유가 작아. 뭔 말인지 알지? 택시로 보내달라 그러고. 아, 몰라. 안 나갈 거야. 안 나가. 갖고 와. 안 나가. 갖고 와.